뭔 이야기지? 자, 그렇지. 우리가 이 데니스 엘보가 염증이 생긴 건 맞아.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니까.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니까. 근데 몸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읽어낼 수가 없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 수치를 읽어낼 수도 있고, 혈액을 넣어가지고 적혈구 침강 속도를 통해가지고 혈액 내에 염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심줄에 발생한 염증을 어떻게 읽어내냐 말이야. 그러니까 팔이 아픕니다 라고 환자가 왔을 때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라고 하잖아. 근데 왜 엑스레이를 찍자 하겠어? 법적으로 무조건 찍어야 돼. 그래, 아이고. 그래, 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엑스레이를 찍는 거야. 그 엑스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쌌을 때 물이 있는 조직은 뚫고 가버리고 투과를 한다고. 물이 없는 조직에만 흡수가 되면서 뼈를 읽어낸다고. 흡수된 파장 때만이 광학적 효과를 낸다. 무슨 법칙이라 했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그로투스 드레프의 법칙이라고. 그 X선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쐈을 때는 물이 없는 조직, 뼈에만 흡수가 되면서 뼈만 읽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안에 금속물질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총탄이 있든지 여자의 브래지어, 쇠가 있든지 이런 것들만 읽어내는 거야. 근데 엘보 환자가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했는데 원장이 그래. 염증이 생겼습니다 라고 표현해. 염증이 눈에 보이냐 말이야. X선에. 근데 원장은 뭘로 보고 염증이 생겼다라고 환자한테 말을 하는 거지? 뼈에 이상이 없으면 염증인 건가? 검게 보여서, 물 조직으로 인해서 검게 보여서. 그래서 이 말이 오히려 더 맞아.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성분이기 때문에 X선을 쐈을 때 투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읽혀지지가 않아. 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 뼈나 연골이나 어떤 내부의 구조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염증이 생기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킬레스건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멀쩡하다면 염증이 생기습니다 한다고, 아니 찢어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 안 보인다면. 그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어서 균이 침투한 것이 아니라 조직 손상 1차 반응이기 때문에 질환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 그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염증은, 그럼 염증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염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염증을 어떻게 없앨 거냐 말이지.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제 부어있다면 이제 사혈침을 꽂아가지고 빼내기도 하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사들도 실제로 주사바늘, 대주사를 넣어가지고 빼내기도 하기도 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쇼트닝되어 있는 근육이 원래의 길이로 가지 않는다면 힘줄에는 계속 장력이 걸려서 염증이 자꾸 생긴다. 조직 손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 상태에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테니스 헬프를 방치를 해버리면 계속 통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테니스 선수라면 테니스를 치고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하고 골프 선수라면 골프 치고 요리사람은 칼질을 하고 피아니스트라면 피아노를 계속 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보호물질인 독해가 먼저 끼지 않을까? 찢어지거나. 선생님 뭐가 생긴 것 같아? 그 이 다음 질환이 뭐야? 속혈성 근육. 화골성 근육이래. 화골성 근육. 화골성 근육. 근육에 힘 석회가 생기는 거야. 석회성 근육 어깨에 나타나는 거. 이건 마이오사이티스 오시피컨스라고 한다고. 이 더 텐셀브에서 더 지나가면 화골성 근육으로 간다. 그런데 이걸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걸 지나면 이제 멀리건이 이야기하는 타입이 1, 2, 3, 4로 나오게 된다고. 그럼 찢어진 것들, 그 다음에 뼈의 어떤 변화들, 이런 골뼈가 많이 달아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때는 치료 타임을 놓친 거라고. 애초에 화골성 근육으로 오기 전 단계에서 염증이 있는 1단계에서 이게 2단계라고 하고 이걸 3단계로 했을 때 1단계에서 치료를 했다면 3단계로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1단계에서 멈추는 방법은 쇼트닝 된 근육을 원래의 길이로 보내면 주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릴리즈하고 계속 자극을 내가 풀어나가는 것들이다. 그 방식도 여러 가지, 글라스톤을 할 수도 있고, 내처럼 근육을 풀어나가는 근사술, 이완술을 할 수도 있고, MET를 할 수도 있고, 고주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 타월로 뭐 문지르든지 손바닥으로 비비도 되고, 타월을 지닌 감고 있어도 되고, 사우나타에 넣어도 되고. 그지? 여러 가지잖아. 자기 스스로 작아서 드레칭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근육을 풀어만 준다면, 그 상태에서는 장애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레스팅 상태에서 수축, 이완 한다 하더라도, 수축, 이완 한다 하더라도, 텐션이 걸리지 않는다. 텐돈 본 지역에, 지. 그래서 텐셀부가 치료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질문 있나? 궁금한 거 없나? 뭐 놀라운 사실들을. 됐다, 여기까지 하자.